뒤에 배경 이거 왜안 해놨어 랄프야? 아 뭐야? 캠은 해놨는데 캠은 60프레임 맞아? 네 어, 캠은 되네? 오케이. 캠은 60이 나오게 됐어. 오케이. 이야! 쿼트름 100개! 야, 매일같이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다. 쿼트름. 안녕 안녕. 캠 키면 맨날 네가 100개 쏘고, 그러고 시작하고. 이게 뭐냐? 하루가 맨날 똑같냐? 아니, 재미가 없냐, 하루가. 개 같네, 진짜. 어? 아, 하루가 너무 반복이야. 일만 왜 맨날 방송할 때마다 싫은 티 내냐? 뭔 개소리야. 방송은 좋다, 이거야. 방송은 맨날 키는 게 나도 좋아. 집에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있는데, 방송이라도 켜야지. 안 그러면 나도 심심해서 죽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하루가 반복이야. 미치겠어, 지금. 코로나 다 나았는데. 이게 뭐노? 오늘도 퇴근하는데 신발 다 젖었어? 날씨 X같아? 오늘도 퇴근하는데? 장화를 신고 다니면 되잖아. 생닭코트 고맙다. 응. 생닭코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트야, 뉴스 봤냐고. 무슨 뉴스? 아, 차 인양한 거? 오늘도 보고 싶었어, 형. 고맙다. 코로나 끝나면 합방 한번 하자. 우리만 보기 지긋지긋하며. 코로나 끝났어. 고맙습니다. 아, 저기, 조양 아버지가 검색어에 루나가 있었다고? 루나 코인이? 사람 여럿 죽어나가네, 코인 때문에. 아이고야. 게스트 모집하자. 뭔 게스트? 목탁이 네가 보고 싶은 방송이 뭔데? 근데 그러니까 내가 코인은 잘 몰라서 그런데 코인 그 루나 코인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 코인은 뭐 갑자기 폐지하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공지해놓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불법인 거야?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그 루나 코인 만든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지켜야 될뭐 그런 덕목 같은 게 있는 거야? 무조건? 그런 건 없어? 하루아침에 그냥 뭐 없애버린 거야? 진짜? 어우. 아, 진짜? 근데 그거 들어가는 거는 그럴 것까지 다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롯이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게 맞는 거네. 아우, 생닭코트 고맙다. 고마워. 코트 형 사랑해요.
안 해본 적. 어, 나 진짜 안 해봤어. 아이고, 생닭코트 뭐야? 고맙다, 생닭코트. 나이스. 코트 형 사랑해요. 형이 오늘 불방할게요 했는데 컨텐츠 하기 전에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 야, 건도 형 개새끼네 그러면.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쏙쏙 들어오는데 머리에? 코트 형 사랑해요. 고맙다. 어우, 생각이 많이 쏘네. 페널티가 따라옵니다. 고아. 아, 하이리스 하이리턴이라 그러죠? 아이고, 우리 나비 언니님 감사합니다. 수분 크림 써달라고요? 사 줘. 사 줘. 나 지금 몇 년째 이거만 바르는데. 오휘 거. 오휘 거 스킨 로션. 눈높이 설명 지렸다. 수분 크림이 뭐야? 여자들이 바르는 거 아니야? 아니까 스킨이랑 로션만 바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원래? 피부 관리라는 게? 아, 촉촉함을 유지시키는 크림? 야, 이것도 촉촉함이 유지되는데 얼마 더 촉촉해지려고 수분 크림까지 쳐바르는 거야? 요즘 아니지 않아? 뭘 수분 크림까지 바르는 건 너무 쉽게 아니야? 나 피부 좋아. 지금 발이 나간 지 며칠, 한 일주일 됐나? 바이크 타고 나간 지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 벌써 지금 피부 거의 하얘지기 시작했어, 이제. 나 피부 좋아. 이제 조금 더 하얘지고 있어, 지금. 한 3개월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그럼 금방 더 하얘질걸? 나 원래 진짜 되게 하얘는데. 생닭코트 고맙다 100개. 코트형 사랑해요. 스킨, 세럼, 영양크림, 수분크림 순으로 바른다고? 채원아, 너 여자지? 너가 남자면 나 너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은데? 어? 너 제발 여자라고 해줘. 남자가 뭐 뭐? 세럼? 그 뭐야? 아, 전마 남자면 진짜 10개인데. 세럼이 뭐야? 채훈이한테 엄격하다. 아니, 남자가 뭐 수분크림에다가 세럼에다가 뭐? 아유, 씨. 홍석천도 그렇게는 안 바른다. 홍석천 아저씨도 그렇게는 안 바른대잖아, 임마. 고마워, 생닭코트야. 아, 정말 아니, 많이 쏘네. 어, 생닭코트 900개 벌써. 1000개 딱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화장품 많아서 많이 바른 꼬마? 아니, 누나가 피부과 쪽에서 일해 가지고. 자본금 2달러다. 미친 말이 되냐, 키우키우. 야, 그러면 그런 모든 거를 그 올인원이라고 그거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만 딱 귀찮지 않게 하나에다 싹 다 응축해 갖고 그럼 되는 거잖아. 화장품 이거 저거 막 해놓고 그거 이거 바르고 뚜껑 닫고 이거 바르고 뚜껑 닫고 이거 바르고 뚜껑 닫고. 어우, 귀찮어. 나 원래 우루오스 썼었는데 우루오스가 좀 안 좋은 게 기름 끼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하면은 좀 오래 하잖아. 5시간 이상 무조건 하잖아 거의.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우루오스 같은 경우는 발라놓고 나서, 그러니까 남자들 우루오스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올인원이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탁 바르면 끝나. 스킨 같은 느낌인데 약간 미끌미끌해. 그래가지고 스킨에다 진짜 로션 탄 느낌이야. 그래서 그걸 내가 원래 발랐었는데 몇 시간 지나면 얼굴에 개기름 끼더라고. 우루오스는 기름 올라와. 어, 번들번들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우루오스를 안 쓰거든. 어. 좀 씻어.
난 올인원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딱 스킨로션 하나만 딱 바르고 끝나는 거. 이거 두 개 샀어. 이거 여기 하나 있고 화장대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써간다. 그번들 버리는 것 때문에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거야. 아 그래? 니네 많이 발라라. 난 그냥 스킨로션만 바르면 끝나는 거지 뭐. 이게 괜찮더라고. 냄새도 좋고. 코영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아이고 삼다코트야 고맙다. 네 삶의 일부야. 그냥 피부는 타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알아서 맞춰서 발라주던데요. 기웃. 아이고 형님 또 뭐 결혼했다고 생색내시는 건지 와이프분이 그렇게 많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부럽네요 형님. 근데 그거 빼곤 다 안 부러워요. 형님 뭐 요리 좀 한다고 집에서 맨날 와이프분한테 이거 음식에다 갖다 바치고 맨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형님 좀 결혼이랑 잘 맞으신가 봐요. 이제 저 음식도 잘하시고 하니까. 그 결혼 얘기하면은 맨날 결혼하지 말라면서요. 내 퐁퐁이죠. 그거는 인정을 하시네. 때마다 뺨이 부으신다던데 왜죠? 예, 저는 피부가 타고나서 괜찮아요. 예. 피부 존나 좋은 척하네. 좋은 편이지. 나 정도면은 트러블도 잘 안 나고 여드름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원래 난 피부가 좀 타고났었어 옛날부터. 사람이 생긴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일단 피부가 좋아야 돼. 피부가 안 좋으면 좀 그래 보여. 외모를 많이 깎아먹는 게 피부 같아. 얼굴을 왜 탔냐고? 선크림 안 바르고 밖에 나가니까. 수분크림 바이럴 질이네. 그럼 하나 사줘. 네. 펜가이 고맙습니다. 버스킹 읽어달라고? 버스킹 이번 주 일요일쯤 모르겠다. 다음 주로 미뤄지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일단 내가 목이 좋아야 돼. 노래 부를 만한. 그래 노래 부를 컨디션이 돼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일단 주말에 임재현 씨 오시고 그거 성지합 청단하고 또 일요일날 아프리카가 탤런트라 그래가지고 시청자들 참여한 컨텐츠 1등한테 100만원 주는 거 그거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버스킹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삭발도 하고 할 거예요. 삭발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요, 코 좀 풀게요, 저. 아, 내가 오늘 먹방 한다 그랬나? 아이고, 어떡하지? 나 한 시간 전에 밥 먹었는데. 기간 넉넉하게 잡고 목걸이 해 어차피 하긴 할 거잖아. 그지? 솔직히 삭발하기 싫잖아. 노노노 삭발하면 하는 거야. 나는 상남자야. 나 뭐 삭발하는 거 두렵지 않아. 아니 내가 만난 여자가 있어 뭐가 있어. 삭발하면 그만이지. 어? 근데 그 전에 버스킹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버스킹 했을 땐 그래도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이쁘게 해놓고 공방대처럼 이렇게 머리 해놓고 그러고 세팅도 해놓고 좀 그러고 노래를 불러야지 좀 이쁘게 나올 거 아니야. 삭발한 상태에서 버스킹 하면은 이상해. 교도소에서 어제 출소한 사람 같잖아.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건데 그거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뭐 어렵나?
그러니까 난 약속을 지키는데 조금 미룰 뿐이야 그 약속을. 근데 그거 하나하나 뭐 설명해야 다들 뭐 이해를 해줄라나? 일단은 내가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삭발이 돼 있어야지 정상이지.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성적 청산을 했어야 맞고, 저번 주 일요일 날에 저 버스킹을 했어야 맞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된 거지 뭐. 예. 삭발하고 버스킹 할 거면 반야 신경 불러야지. 코로나가 다 망쳤잖아. 근데 정부에서 나한테 보상해주는 돈은 15만 원밖에 안 돼. 10만. 10만 원이야? 15만 원으로 오른다던데 그거 뭐 잘못된 얘기야? 1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야? 네. 10만 원이야. 10만 원 받고 저기 하란 거야. 근데 코로나 걸리는 게 정부 탓은 아니지. 그지? 계속 삭발에 대해 말해왔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 언급해서 그런 거 같네요. 기억이. 정부 탓은 아니지 코로나 걸리는 게. DJ는 감자탕 먹을 때 우거지도 좋아하나요? 뭘 그딴 질문을 해요? 아니 당연히 우거지 좋아하죠. 우거지 싫어하는 인간이 어딨어요? 감자탕 먹을 때 우거지 막 거르고 처먹는 새끼 있으면 전 바로 그 앞에서 저 뭐야 그 간장 와사비 그거 얼굴에다 뿌려버릴 것 같은데요?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이렇게 뿌릴 것 같은데요? 예. 네. 먹을 줄 모르는 새끼지. 우거지를 안 처먹는 인간이 어딨어요? 나 그런 인간 상종도 하기 싫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우거지를 안 처먹는다고요? 미친 새끼네 그거. 아 저 우거지 먹을 줄 모르는 인간이랑 상종하기가 싫습니다. 난 선지의 장국 좋아해요. 선지의 장국 맛있어요. 예. 네. 고소하고 맛있어요 선지의 장국. 아 우리 생닭코트가 또 100개를 아 또 100개를 어이 생닭코트 오늘 많이 쏘네. 아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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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텐츠 뭐임? 34트. 저 새끼는 컨텐츠야. 내가 뭐 컨텐츠 다양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니? 아 이 새끼 웃기네. 이 위신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거 봐봐.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야, 넌 건빵인데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그래서 건빵인가? 전까지 하게 놔두지. 어? 야, 너 이 방송이 아무런 기여도도 있고 공헌도도 없는데 너 그렇게 너무 컨텐츠 막 뭐 아니 식당 와갖고 돈도 안 쳐내는 새끼가 메뉴판 보면서 뭐 이렇게 가르침 뱉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어? 가게에서 난장을 까. 너 뒤질려? 어? 너 뒤질려? 진짜? 아니 무료급식 처먹는 새끼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미안?
미안하다면 된 일이냐? 팬가입해 새끼야. 이상한 새끼네 저거. 한번 봐주세요. 나대지 마 임마. 야 그러다 너한테도 좀 밉더라. 염치 없이. 생각이 고맙습니다. 그래 에드벌론이라도 싸봐. 프랑스 모델 우마 메카노처럼 잘생기셔서요. 프랑스 모델 우마 메카노가 누구예요? 우마 메카노? 아 뭐야 축구 선수잖아. 뭐야? 슈트는 뭐임? 헤링비 고맙다. 아, 생각 코트가 또 100개를. 이야! 너 몇 개 준비한 거야? 아이고, 고맙다. 고맙습니다. 전자녀 10개지 뭘 물어봐 이 새끼야. 너 전자녀 쏠 것도 아니면서 이 새끼가. 하여간 이 건빵 새끼들 까부는 거 보소. 아이 고맙다. 오늘도 최군이 술 먹고 전화하면 될게. 아니야 전화 꺼놀래 이제. 오늘도 최군이 술 먹고 전화하면 돼. 어제 K이고 최군이고 이 새끼들 자꾸 방송 중에 전화하고 말이야. 방화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아 범죄자 새끼라고 나 놀려.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새끼들이. 행운아 팬가입할게. 고맙다. 구독권 주라 10억이셔야. 안 줘. 안 줘. 군대 안 간 새끼. 마법 간 새끼. 저 또라이인가? 야, 너 뒤질래? 닉네임 만세장인 봉준? 또라이 새끼 아이가 저거.
군대 안 간 새끼 vs 마법 안 간 새끼. 아 미친놈들 아니야. 심야 괴담에 엄마 편 보라고 해서 봤는데 놀라서 의자 들썩였어? 아 진짜? 무섭지 그거. 채팅 안 본 척에 다 본다니까. 맞아 나 채팅 싹 다 봐. 나 귀가 너무 길다고? 내 귀가 뭐가 길어? 야, 뭔 일이래? 아이고 생닭코트가 3,000개나. 아이구야 고마워. 고마워. 이야 원래 쏘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 날인가 보지. 창렬이니까 내가 팬가입 안 하는 거임. 지랄하네 미친 새끼. 변신. 고맙다 생닭코트야 진짜로. 최근 코트 괴인지 3인방 합방 언제 함 해주라. 싫어. 구독권 100개 하면 주는 거냐? 응 100개 하면 주는 걸. 근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서 파워레프트가 주는 거라서. 꺼져 시바. 나 꺼지라고? 네가 꺼져 알쏭달쏭아. 네가 꺼져. 어? 꺼져. 여기 와서 냄새 풍기지 말고. 더러운 새끼야. 너가 꺼져. 왜 나한테 꺼지래? 오빠, 방송하고 있는데 나를 왜 꺼지래? 나 박제에서 욕 먹고 있어? 유유. 아? 유튜브 댓글 나 박제에서 욕 먹고 있어. 그 뭔 소리야? 개 유치하다 코트야. 아니 나한테 꺼지라니까 기분 나쁘잖아. 아면서 아니 안 그만두지 않았는데. 최군이 그거를 이제 내려놓은 거고. 그리고 최군은 이제 해외 방송 뭐 여행 방송 그런 거 하잖아. 맞춤 보려면 몇 개 써야 돼? 맞춤 보려면 몇 개 써야 되냐고? 일단 싸봐. 나 근데 큰일 났다. 또 똥마렵다. 좆됐다. 싸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햄버거 먹으니까 자꾸 그런가 봐. 오늘도 롯데리아 햄버거 먹었거든. 오늘 내가 진짜 방송에서 먹방 하려고 배고파갖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또 힘이 안 나는 거야. 힘이 나야 또 방송할 거 아니야. 그래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또 시켜 먹어버렸네. 나 그냥 나갈게. 왜? 아니 똥이야 금방 싸고 오는 거지 뭐. 아씨 또 어떤 새끼 전화했었는데? 누구야? 똥이야 금방 싸고 오는 거지. 이 새끼 똥이나 싸고 믿어라. 아 이 새끼 또 전화했어. 최근 이 미친놈 아니야? 이 미친놈인가? 이 새끼 또 전화했어. 오늘도 술 처먹었나 얘?
왜? 왜? 아 요즘 왜 맨날 전화하는 거야? 아니 방송 또 켰네? 어, 왜? 내가 말했잖아. 이거 되게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청소년한테 내가 무슨 영향을 끼쳤다 그러세요? 맞아? 언제 불러줄 건데? 너 언제 해외 갔는데? 해외 가기 전에 너이 방송 갔다 가야지.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저기 그 박준규 여동생 결혼식이야. 그거 끝나고 다음 주는 괜찮으니까 다음 주 한번 불러줘. 네가 안올거 아니야? 내가 가야지. 그러면은 차라리 준규랑 셋이서 모일까? 안 돼, 안 돼. 왜? 이미지 안 좋은 새끼들끼리 모이면 안 아, 돼. 지랄. 아니, 너는 이미지, 아니, 너는 이미지 좋다고 생각하나 보네? 아, 너, 새끼야. 너. 그럼 그렇게 네가 그렇게 안 돼. 빌런 초대석에서 네가 언제 빌런 초대석 언제 끝났냐? 뭐 정규랑 했던 거? 그거 뭐 정상수 형님 편하고 그러고 끝났지 뭐. 그러면 그 3회로 네가 나와. 내가 MC를 볼게. 빌런 초대석으로? 네가 나와서 한 손에 안마기랑 한 손에 운전대 들고 아니, 나 근데 궁금한 게. 너 나한테 많이 쌓여 있었어? 좋다 그런 거 없는데 이거 방송 중이니까 알고 전화한 거거든. 왜 길게 한줄 알아? 왜? 근데 이렇게 해야지 너랑 합방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니네 팬들이 나한테 지랄하지 마라, 왜선 넘지 마라, 스토리가 쌓일 거 아니야. 아니,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네가 그러니까? 아니 너는 계속 아니, 나는 어디서 불러줘야 내가 하지.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겠어. 너 생각을 해봐. 네가 죄가 많아? 네가 죄가 많은데. 그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죄가 많은데 너가 합방하려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 막 섭외하고 다녀 봐. 그것도 오히려 더 꼴보기 싫은 거야. 죄인입니다. 아니 너 섭외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막 부르고 하겠어. 너가 이렇게 먼저 연락 오니까 나도 그래 마지못해 하는 척 하는 건데 사실은 고맙지. 초대석으로 응. 내가 특별 MC로 MC 보고 네가 나와라. 싫어. 재밌겠다. 아, 왜 자꾸 잘못했던 거왜 자꾸 네가 들춰? 이제 우리도 조금 조용해질 잠잠해지려고 하는데. 한번 짚고 봐야 재밌어. 왜냐면 지금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했지. 너 진짜 개새끼야. 너무 큰 잘못이었어. 그래, 잘못했지. 아, 근데 왜 네가 지랄이야? 지랄한 게 아니면 누가 지랄이죠, 개새끼야. 아니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지. 야,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나중에 하겠냐? 나 이제 뭐다 털었어. 이제 뭐 없어. 오늘 뭐할 건데? 오늘 뭐 똑같지 방송. 아, 또 방구석에서 씨발들 이슈하고 약발방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거저거 하는 거지. 짓궂어 너는 그거 박해하고 못 해갖고 도망갔잖아. 해외로 런 때린 새끼가 너잖아. 세상 아는 척좀 나하고 어, 그렇지. 머리도 근데 너는 그거 못 해갖고 너는 해외로 도망간 새끼잖아. 그래요. 아, 유팀 씨 예예. 보고 싶습니다. 저 내일 모레 저그 갔다 오니까 다음 주에 보게. 그래, 알겠다. 내가 야, 안 부르잖아 네가. 응. 아 그냥 첫날로 쳐들어갈 거야. 내가 지금 통화만 하잖아. 응. 근데 나 네가 안 불러준다, 다음 주 중에 네가 안 불러준다, 내가 청나 쳐들어갈 거야. 그치? 알았어, 그럼 내가 진짜 부를게. 같이 근데 뭐 하겠냐? 콘텐츠 할 우리가 씨발 범죄자들끼리 뭘 콘텐츠를 해. 빌런들끼리 만나는 게 재밌지. 너는 근데 빌런이라기보다는 이제 너 진짜 많이 희석돼갖고 좋겠다. 아니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 응. 호스트 빌런 페스티벌에서 미디안인가 응. 영철인가 대한민국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깡패 새끼들 데려다가 저기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범죄 전력이 없어요. 위대한 형님은 깡패 아닌데요? 아, 그 아저씨 깡패잖아. 우리랑 동갑이래. 아 근데 그분은 부산을 지키고 아, 우주 수호신이야? 검다을인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야, 근데 저는 정말 너는 못하겠어요. 그 깡패 새끼들한테 쫄아가지고 그게 되겠냐? 저 정말 죄송한데 엊그저께 그 킹기우 깡패 깡깡도 안 되는 새끼한테 어. 지식에 처음 맞히셨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아 근데 그 아저씨 나그 아저씨 저도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이런 그 밑바닥 토크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토크 주제로 하시죠.
예예. 다음 주에 그럼 진짜 그 보자고. 예. 박형식 시장 언제까지 팝콘 BJ 이대로 놔둘 건가? 그렇지 그렇지. 예, 요런 주제로 놓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술 먹었니? 예. 아 진짜 미친놈이다. 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니? 술을 이번 자라? 왜? 두 시간 동안 룸에서 줄 섰는데. 어. 코로나 풀려서 그 안 돼. 방이 안 나와. 그래서 나 집이야. 아 그래 알았어. 주저리 너무 시끄럽고 다음 주에 보자. 알았어. 태연아 사랑해. 어. 금마 짱. 어. 폰 꺼놓을게요 이제. 이제 폰 꺼놓을게요 여러분들. 예, 폰 바로 꺼줘야겠다. 형 잘 생각해봐. 출근한 데 뭐 잘못한 거 있어? 저 정도면 직책인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최군도 스타를 하기 싫어해. 오늘 컨텐츠 뭐냐? 최군도 스타하기 싫어하고. 그나마 최군이 게임을 한다고 해도 얘가 좀 그 종합 게임 방송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사실 만쿤인가 뭐냐 만철 최만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재미를 봤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엘든링 때 그때 이제 자기가 뭐 좀 될 줄 알고 좀 한 거야 엘든링을. 근데 게임 뒤지게 센스도 없고 못하니까 좆바 같잖아 엘든링. 어 나랑 동시에 최군이랑 같이 엘든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더 많이 본 거야. 그 이 새끼가 아 이거 도저히 아니다 그래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거예요. 어 폰 꺼놨어. 어 아니 왜 랄프한테 전화해. 어 채팅창 니랑 통화를 끝내고 채팅창으로 들어갔더니 어 최고를 꺼져라 콧등한테 비비지 마라. 어 야 근데 나는 뭔 얘기하고 있었냐면 너네는 어 정원년이야. 아니 뭔 얘기하고 있었냐면 잠깐만 내가 아마추어가지고 방송을 키고 전화한 건가? 아 그러니까 최만철 안 들린다. 최만철 아 그 최만철 하다가 네가 해외로 도피하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엘든링 하다가 엘든링 잘 못해가지고 좆박아가지고 이제 해외로 도피한 거잖아. 너 이제 집에서 게임 안 하냐? 요즘에 게임을 하긴 하는데 어 요즘 아프리카에서 좀 게임을 하지? 진짜 타요가 지금 5천짜리에서 간당간당해. 어어. 롤토체스 안 하면은 만달이 무너져. 어어. 이런 바닥에서 만천씨가 나면 안 돼. 지금 아프리카는 뭐냐면 어. 이 얘기는 네 방송 가서 한다고 내가 아껴뒀다가. 아, 알겠어 알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곰 잡는 거 그거 사냥으로 한번 딱 떠더니 약간 눈깔이 돌아가더라고 내가 그때 널 봤을 때. 어, 너무 옛날 얘기야. 너무 옛날 얘기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 게임 때 얘기하지 말고. 어 알겠어 알겠어. 너 포켓스 때 너랑 만나면 딱 그 얘기하고 싶어. 어 아프리카 어 전과자 더 이상 받아줘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씨발 지랄을 하네 진짜. 아니 너 전과자는 아니잖아. 나 그치 나 저기 훈방 족지 됐어 나. 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면제자로서. 알았어 너무 재밌겠다. 태원아 사랑해. 어 다음 주에 꼭 보자고. 씨발 전화 끄고 채팅창 볼 건데 또 나한테 지랄하다고 나 또 전화할 거야. 어 알았어 사랑해. 어 해외에서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되게 외로웠나 봐. 그래서 이제 BJ들 어 BJ들이랑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면서 최근 플스 본체 몇백 투자했다가 바하로 보자기 싸서 해외로 런했쥬. 사이버펑크? 아니 그 사이버펑크란 게임이 어떻게 보면 게임업계에서 진짜 희대 사기 행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최고는 이제 사이버펑크 진짜 해보려고 본체에다 몇백 투자했지. 어
근데 그 게임이 그렇게 쓰레기 게임일 줄은 몰랐던 거지. 통수를 맞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다 투자해놓은 돈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아깝잖아.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는 이제 종게임 조금 몇 번 깔짝깔짝 하는데 갑자기 이제 대박 나버린 거지. 그때 대박이긴 했어요, 진짜. 예. 근데 오히려 이득이긴 해. 왜냐면은 3080Ti였나? 3090이었나? 그 그래픽카드가 원래 그 저 코인 열풍 불 때쯤이었으니까 가격이 지금 그래픽카드 그때 그때가 본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가격 주고 산 거고 그 이후로 가격이 엄청 비싸져 갖고 나는 그래픽카드 비싼 거 주고 살라 그랬는데도 너무 올라 가지고 못 샀거든. 막 150만 원 막 올라가 버리고 그랬었단 말이야. 이득 보고 산 거야. 어쨌건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는 좋은 컴퓨터 쓰면 좋긴 하죠. 지금 그치 지금 그래픽카드 좀 가격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도 취미가 게임하는 거에서 이제 바이크 타는 걸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게임 PC 거의 쓰지도 않지. 게임 방송 해줄 수 있노, 게이야? 오늘은 게임 방송 하려고 생다코트야.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제 6월 30일 이제 진짜 그 6월 말일이네요. 어쩌고 입어주실 수 있나요?